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 무려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장욱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장욱입니다. 네. 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네 번째 확진자가 확진 받기 전까지 무려 172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확진자들을 통해 2차 감염 여부 언제쯤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병의 잠복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이제 최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한 2주 정도가 경과돼야지 2차 발생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 네 번째 확진자가 들렸던 이 병원에서 우한 방문 여부를 물어봤지만 확진자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 병원에서 이 확진자를 걸러내는 거 많이 어려운가요? 일단 일반 병원이나 이런 자기가 어떤 그런 역학적인 거, 중국 우한을 갔다 왔다든지 중국을 다녀온 이런 근거를 먼저 말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냥 가가지고 병원에서 나 갔다 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근에 2주 이내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이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선별 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와가지고 한다면 일단 그 환자가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1차 의료기관이건 2차 의료기관이건 3차 의료기관이건 그 거기에 온 환자들이 다 노출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특히 공공의료체계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저희가 겪은 게 이제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네. 2014년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거의 6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많이 퍼뜨리지 않고 몇몇 군데에서 진료보는 거, 환자를 확산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1차 선별 진료를 보건소 쪽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여기서 걸러진 환자들이 치료,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응급 재난 체계에서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환자들을 일반 대학병원의 선별 진료소나 뭐 이런 데로 보내기 시작한다면 병원들에서 사실은 이제 2차 병원이건 3차 병원이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원해 있는 데인데 네. 이런 환자들한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동선을 노출 안 되게끔 네. 이렇게 국가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사실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감기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증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감기, 일단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증상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전혀 구별할 수가 없고요. 단지 하나 감별할 수 있다는 건 지금 한 환자 발생이라 중국에 국한돼 있으니까 중국 다녀온 다음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그런다면은 역학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갔다 온 2주 이내에 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감기 증상이 있다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네. 보건소나 1339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2차 확산이 최대한 2차 확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2차 감염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불필요한 병원 방문. 뭐 우리나라의 병문안이 메르스 이후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병문안 많이 오시는 분들 예, 예. 병원 이용은 가급적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은 그런 환자랑 접촉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1339나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지시에 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도 요즘은 계속
마스크, 손 씻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손자국 교수였습니다.